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롯 손자들 정동원 군과 남승민 군이 친형제 케미를 과시했는데요. 오늘 1일 정동원 군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같이 노는 중이라는 글과 함께 현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V자 모양을 만들어 턱에 대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화재 측 에서 정동원 군과 장민호 씨의 광고 모델 발탁 배경에 대해서 직접 설명했는데요. 정동원 군과 장민호 씨가 함께 촬영한 광고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자마자 두 사람의 찰떡 호흡에 응원과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흰색 수트를 입은 정동원 군과 파란색 수트를 입은 장민호 씨는 신명나는 CM송에 맞춰 중독성 있는 안무를 선보였는데요. 두 사람의 흥 넘치는 율동은 영상을 보는 내내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삼성화재는 정동원 군과 장민호 씨가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에서 서로에게 보여준 선한 배려심과 긍정적인 모습이 삼성화재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재치있게 풀어낸 화제가 되었던 천만다행송을 두 파트너만의 새로운 버전으로 재해석하며 건강파트너송으로 탈바꿈시켜 노래와 더불어 신나게 건강댄스를 함께 추며 건강파트너는 삼성화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분은 정말 다시 봐도 최고의 파트너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의 예술중학교 입시 도전 과정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1일 밤 10시에는 정동원 군이 출연한 TV조선 예능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이 방송이 되는데요. 오늘 방송되는 아내의 맛에서는 예술중학교 합격으로 화제를 모은 정동원 군의 입시 과정이 그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정동원 군이 시험을 위해 색소폰을 연습하는 모습부터 시험 당일 트롯 삼촌들의 응원, 실시간 합격 현장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동원 군의 반응은 어떨지 또 너무 궁금하네요. 올해 고향인 경상남도 하동에 있는 일반 중학교에 입학한 정동원 군은 선화예술중학교 음악부 관악 부분에 특기인 색소폰으로 편입시험에 응시해 지난 8월 26일 합격 통지를 받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내의 맛 제작진 측에서는 지난 몇 달씩 방송활동을 병행하면서 예술중학교 입시까지 준비하는 정동원을 보며 또 한 번 대단하다고 느꼈다라며 감탄을 터뜨리게 될 정동원의 예술중학교 입시 합격 과정이 아내의 맛에서 최초로 공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되는 아내의 맛에서는 정동원 군이 트로트가 아닌 정통 클래식으로 장르를 변경하면서 몇 개월간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담기게 됩니다. 먼저 정동원 군은 임도형 군과 함께 사진관을 방문해 예술중학교 입시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이어 입시 시험을 6일 남겨둔 마지막 색소폰 개인 지도 시간에 선생님은 지금 이 상태로는 연주가 힘들다라고 발언해 정동원 군은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험 당일에는 영탁 씨와 이찬원 씨, 김희재 씨가 긴장한 정동원 군을 위한 응원에 직접 나서게 되는데요. 영탁 씨와 이찬원 씨는 힘내라 힘이란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예고 출신인 김희재 씨는 예술학교 선배로서 격려를 해주는 영상 통화를 건넵니다. 그런가 하면 정동원 군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임도형 군과 유명한 사람들의 길을 받고자 수소문 끝에 찾은 학교 최대 명물 분식집도 찾아가는데요. 더불어 정동원 군이 임도형 군에게 직접 들려주는 입시 후기와 결과 발표 당일 실시간 예술중학교 합격 발표 현장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정동원 군이 출연한 TV조선 아내의 맛은 바로 오늘 1일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아, 이거 너무 보고 싶네요. 꼭 봐야겠습니다. 한편 오는 3일 밤 10시에는 정동원 군을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